안녕하세요. 안녕, 안녕하세요. 유하! 유튜브 친구들, 하이! 맛있는데? 이게 맛있어? 호, 불호. 하! 부동의 일입니다, 사실. 저희 진짜 오랜만에 치킨 먹는 거 아시죠? 최근에 저희가 치킨 신메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. 굵직굵직한 것들로 투표를 올렸었거든요. 그쵸? 그래서 이제 거기서 뽑혔던 게 원래는 멕시카나 치토스와 그리고 BHC의 마법클이죠. 마법클, 네. 그 다음에 맘스터치의 꿀꽈배기. 네. 그리고 이게 크크 근데 네. 치토스 치킨은 재출시된 거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빼고 댓글로 좀 얘기가 많았던 크크크를 가져왔습니다. 나는 우리가 커뮤니티에 올린 거 하나도 안 먹어봤어. 댓글들도 뭐라 적혔는지 알아요? 하나도 아는 게 없다. 그만큼 우리가 지금 치킨 춘추 전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와, 신메뉴를 저희가 하나씩 정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치킨 뭐 먹을지 고민하지 않도록 건강식 가르쳐. 바로 먹죠. 자, 첫 번째는 마법클입니다. 마법클. 이게 제일 따끈따끈하죠? 마늘버터와 크런치한 후레이크의 마법 같은 조합. 마법처럼 열어볼게요. 야, 마늘 냄새가 확 난다. 마법클에서 마가 마늘 맞자예요? 그럼 법은요? 법큐? 바큐. 뿌링클로 아주 혁신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? 그거는 진짜 약간 매직이었죠. 그 사실. 그러니까 뿌링클 이후로 그 클 시리즈의 맛이 들리셔서 맞아, 맞아. 마법클이라는 게 아주 마법처럼 나왔죠. 뿌링클이 연장선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보시죠. 네. 그리고 구독자분이 꼭 스윗 하바네로를 시키라고 해서 시켰습니다. 이게 2,000원이야. 바른 맛. 베이지 씨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. 아니, 그쵸. 아, 김상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냐면요. 마법클이 다른 유튜브들 광고 다 받았는데 우리 못 받았거든요. 자, 바로 가보시죠. 일단 저희가 뼈로 시켰고요. 네. 아까 뭐랬지? 마법 같은 후레이크? 마늘버터 막 크런치잖아, 마늘버터. 마늘버터 크런치. 이것도 못 외워요? 일단, 마늘바게트 향이 나. 그지? 아, 그러네. 마늘바게트 향이 나.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는데? 옆에 이게 되게 달큰하게 이렇게 소스가 발려있어, 코팅된 것처럼. 마늘바게트 먹을 때 그 마늘 부분 뭉쳐있는 곳 있어요. 덕진하게. 딱 그 느낌. 맛있는데? 근데 좀 달다. 그리고 맛에 버터 향이 좀 납니다. 그래서 고소해요. 아, 난 사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못 찾겠어. 그냥 마늘바게트 치킨. 거기서 착안하지 않으셨을까? 이 개발자분이? 마늘바게트 먹다가 마법클! 요거 한번 찍어 먹어보자. 하바네로 소스는 좀 매콤한 거잖아. 그럼 찍어 먹어볼게요. 이 소스 되게 맛있다. 확실히 단맛을 좀 잡아주는? 약간 매콤해서 김말이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그런 느낌이야. 아니, 나는 오히려 근데 이걸 찍으니까 얘 맛은 없어지는데? 어때요, 솔직히? 난 나쁘지 않아. 근데 딱 먹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. 치킨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될 수도 있다. 뿌링클처럼. 댓글 의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마법클만 먹어봤습니다. 마법클 드실 때 스윗 하바네로 소스 같이 주문하시면 그나마 덜 물릴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도 전제 조건이 물린다는 전제 조건 깔고 가시는 거야. 말을 좋게 쓰고 보이지 긍정적인 댓글은 아니죠. 그렇죠. 좀 달아서 물린다. 마법클은 한 입이 제일 맛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느끼. 난 근데 느끼하진 않아. 나도 느끼하진 않고 맛있는데? 나 맛있는데? 나 지금 한 조각 더 먹고 싶은데 잘 근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 돌고 마지막에 먹읍시다. 오케이. 우리가 지금 배고픈 상태라서 가격 한번 얘기해 주시고 배달이라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21,000원. 21,000원? 소스 빼고? 소스는 2,000원. 깔끔하게 호불호로 갑시다. 저는 호요. 아, 그렇게 해주죠. 안 돼요. 어떻게? 호! 이렇게 해주세요. 아, 먼저 보여주세요. 호, 불호. 아, 저는 호요! 입니다. 그 뭐야? 그러니까 좋은데 뒤로 가면 약간 빠지는 거야. 나는 호요? 아니,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? 이게 맛있어? 아직 되네에서 판단을 못 내는 거야. 약간 아리까리 한 거야. 아, 오케이. 좋습니다. 이건 남겨두고 그럼 네. 다음 치킨으로 넘어가시죠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맘스터치의 꿀꽈배기 싸이 순살입니다. 열어보겠습니다. 오. 띠리리. 되게 꽉 차있어. 질소가 없는 과자 느낌. 그리고 이게 순살이라서 보통 순살이 뼈보다는 양이 좀 적어 보여. 맛있어 보이는데? 그리고 이게 꿀꽈배기잖아요. 이 라이스 토핑이 오더라고요. 약간 땅콩 같은 그런 느낌인가? 아, 쌀과자 같은 그런 거구나. 한번 먼저 드셔보세요. 근데 이게 꿀꽈배기여서 그런가 방금 내가 이렇게 드는데 약간 그 꿀의 끈적함이 있었어. 일단 먹어봅시다. 오케이.
이 라이스 토핑은 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좀 씹히는 식감이 있어서 좋은데 이게 마법클보다 더 달아. 그리고 이게 꿀 꽈배기 맛이 아닌데. 아 이건 좀 오묘합니다. 맛이 내가 먹어본 꿀은 이런 맛이 아니었는데. 근데 꿀의 종류가 여러 가지네. 뭐 아카시아 꿀 뭐 네. 그 오소리? 일단 전체적인 맥락은 마법클이랑 비슷한 방향입니다. 근데 나쁘진 않은데 저는 신메뉴 느낌은 안 나요. 뭔가 오일장 같은 데서 파는 닭강정 같은 느낌? 이 집 잘한다 했는데 이게 요즘 그렇게 인기 있는 메뉴야? 라는 느낌은 아니야. 먹다 보니까 근데 꿀까비기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다. 이거 댓글 있어요? 못 읽겠는데? 이거 주세요! 맘스터치 진짜 물려요. 개노맛.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. 댓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진짜 먹다 보니 더 맛있네. 이 밑에 꿀이 좀 깔려있거든? 푹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. 이렇게 녹진 하잖아? 전통시장 맛이 나지? 이게 꿀이 향이 있는 꿀이야.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좀 다르네. 그냥 설탕 뭐 물엿 이런 느낌이 아니네. 밑에 꿀이 더 맛있다. 꿀보다 솔직히 그거 같아. 팬케이크 먹을 때 올리는 거 아니야? 아, 그 메이플 시럽 같은?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. 이 꿀이 잔뜩 있는 상태로 먹는 거랑 살짝만 있는 상태로 먹는 거랑 맛이 완전 다르다. 야, 요거의 가격은요? 가격적 메리트가 있네요. 14,900원입니다 또 호황했습니다. 아까 마법클 21,000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나쁘지 않죠. 거의 6,000원 정도가 싼 겁니다. 요새 시장 닭강정가 2만원 받는 데 있어요. 비싼 데 많이 싼 거예요. 저는 호우! 가격 메리트가 있다. 저는 불호입니다. 가격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나는 그냥 시장 닭강정 사 먹겠어. 근데 나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싸이 순살이잖아요. 내가 생각했던 싸이버거의 그 싸이는 아니다. 고기 자체가 조금 부진한 느낌이 나요. 네. 튀김옷이 조금 더 많다.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치킨 한번 넘어가 보시죠. 자 마지막은요. 맛있는 치킨 60개. 사실 이 친구는 애초에 저희 투표 플랜에 없었던 친구죠. 네. 근데 댓글로 너무 많은 분들이 공동적으로 찾아준 게 요거라가지고 가져왔습니다. 나 근데 크크크 먹어보고 싶었어. 요거도 광고 많이 주시더라고. 우리? 우리 안 줘. 슬퍼하지 마, 노노노. 샤라라. 오. 아, 이거는 막 소스가 묻어있는 형태가 아니구나. 얘는 되게 바삭함을 강조하더라고. 자, 그리고 이렇게 소스가 총 3개가 왔어요. 그거 추가로 안 한 거죠? 추가 안 한 거예요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는 크크크 소스고, 이거는 크크크 소스인데 핫 버전. 그리고 이게 콘 마요 소스입니다. 60개는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죠. 저게 콘 마요고, 얘는 뭐야? 이게 크크크 핫. 이거는 그냥 크크크. 완전 다른데? 해외피였어요. 저 원래 다리 별로 안 먹는데 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안 먹으면 먹지 마세요.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요. 먹고 싶어요. 뭐야 이건. 먹을게요. 이건 단치킨이 아니구나. 그냥 바삭한 치킨이네. 얘는 후라이드의 연장선이다. 근데 이제 튀김옷이 좀 다른. 김이상 이런 거 좋아하더라. 아 근데 우리가 순서를 좀 잘못 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앞에 것들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이게 너무 무맛이네. 무맛. 근데 일단 식감은 굉장히 독특합니다. 김이상 말대로 저것들 먹다 이거 먹으니까 좀 심심한 맛은 나지만 되게 고소하고 매력은 있다. 고소하다 진짜. 이거 한번 찍어 먹어봐. 목 한번 먹어보세요. 아무 말도 없네요. 누가 때려요? 치킨 먹다가 맞았어요? 아닙니다. 소스 굿! 소스 베리 굿! 얘가 되게 바삭한데 얘가 좀 묽어요. 소스가 싹 감겨. 약간 피쉬 소스 같기도 하고 새콤새콤해.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. 이거 스리라차 소스인가? 그치? 할라피뇨 맛 많이 나고 약간 스리라차랑 마요네즈 섞어가지고 만든 느낌 나. 약간 이국적인 소스 느낌입니다. 소스 생각 기본이에요? 그런 것 같아요. 주는 이유를 알겠어. 왜? 치킨 자체가 되게 플레인하잖아요. 프라이드인데 식감에 집중한 거거든? 근데 바를 때마다 맛이 다 달라요. 그래. 그런 것 같아, 확실히. 이거 콘마요라 그 옥수수빵 안에 있는 앙금 같은 느낌이야. 그래? 제가 또 그 옥수수 좋아하거든요. 또 다른 치킨 됐어. 기분도 다르다. 근데 얘가 독보적이야, 나는. 제일 맛있어. 이 집 잘하네. 이거 의견 한번 볼게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분은 60개 크크크 심플하게. 두 번째 크크크 왜 없는데 화를 내. 열정적인 분 이런 분도 있거든요. 나쁘지 않네요. 이거의 가격은요. 내가 맞춰볼게요. 22,000원 또는 3,000원입니다. 22,900원입니다. 와 거의 맞췄다. 축하해요. 고마워요. 근데 저희가 아까 BHC 좀 비싸다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1,900원이 더 비쌉니다. 요거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가. 저는
사실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진짜 그 돈이 없어서 비싸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. 그 값을 하면은 저는 안 비싸게 된다고 보거든요. 제가 말하는데 봉투를 쳐야 되나요?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. 쫀득 치즈볼. 치즈볼은 탱탱볼인데요, 근데? 치즈볼은 거의 그 대나무 줄기예요. 근데 저는 이 구성 자체가 되게 괜찮습니다. 이게 그리고 저희가 촬영하느라 좀 시간이 된 거예요. 식었는데도 5개. 이건 진짜 기술이거든. 솔직히 맛은 나도 요게 제일 있다고 봅니다. 저는 호입니다. 저는 사실 뭐 치킨 그렇게 자주 먹지 않기 때문에 1,000원, 2,000원 비싼 거는 감당할 수 있다. 그리고 범이 얘기한 것처럼 이 소스가 너무 먹을 때마다 다 달라. 이거 사실 소금 찍어 먹어도 맛있을 거야. 아주 호입니다. 좋습니다. 저도 호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크크크 이 식감도 되게 좋았어. 호입니다. 아, 좀 더 먹고 싶은데. 자, 마법클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. 네. 와, 이거 크크크 먹다 이거 먹으니까 진짜 달다. 달고 짜네. 살코기 부분 요거 찍어 먹어봐. 개맛있어. 야, 오늘 1등 크크크 소스. 진짜 맛있다. 좀 배가 차서 다시 먹으니까 아까 댓글들이 조금 더 잘 이해되긴 하네. 공감은 간다. 저는 오늘 3개 중에 1위 크크크. 거의 부동의 1위입니다 사실. 2위는 마보크. 3위가 저 싸이. 저는 1위 크크크. 2위 싸이. 꿀꽈배기. 마보크 싫어하진 않는데 먹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맛적으로도 약간은 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3위 드리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그래도 동메달이에요. 자, 그러면은 마무리하도록 하죠. 조금 뭐 엄청 따끈따끈한 특기는 아닌데 요즘 워낙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한대 모아서 한번 저희끼리 이렇게 투표해봤는데 여러분도 혹시나 아직 안 먹어봤지만 그런 신메뉴들 많잖아요. 치킨 말고도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묶어가지고 리뷰 한번. 아, 촬영할 거 맞네요. 후기 한번 말씀해주세요. 아까 다 얘기했는데 뭘 또 얘기해. 오케이, 하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. 아, 왜 자꾸 넘겨 그냥 해. 알림 설정 부탁해요. 안녕. 안녕.